우리 시편 103편 한번 보십시다. 자, 10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죠, 그죠? 예.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 또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큰 분량으로 일어설 때까지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거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꿇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다 꿇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어느 누구도, 지옥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다 꿇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름, 구약에서의 이 이름, 오늘은 이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셈이더라고요, 셈. 근데 이 셈, 그 다음에 헬라어 이름은, 이름이란 이 단어가, 오노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 이 이름이라는 단어 안에,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또는 여러분의 이름, 뭐 손선미의 이름, 뭐 아브라함의 이름, 이렇게 이제 그냥 이름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실제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 있었냐면 보니까 성품, 권세, 명예, 권위, 명성, 임재, 속성, 평판, 반열 뭐 이런 다양한 뜻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이름이라는 거 안에. 그럼 결국은 여기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게 성품이에요, 성품.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품이. 자,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죠?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맞죠? 그렇듯이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자도 안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주님의 성품을 의지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어요. 그분의 성품이 뭐였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맞죠? 이게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이름에다가 주님의 성품을 갖다가 다 집어넣으시면 똑같아요. 똑같더라고요. 아, 주님의 이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꿇어야 돼요.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예요. 맞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앞에 모든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지옥도 다 꿇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이름, 보통의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예. 예수의 성품을 의지하는 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과 성품이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이 동일하다고 배웠죠? 자,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지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는 엄청난 보배가 숨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품이었고 한 가지가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순간이동을 빨리 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순간이동을 빨리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근래 이제 책을 한 권을 봤어요. 브루스 알렌 그 형제님이 쓴 책이었는데요. 그 형제님은 사실 순간이동도 성령에 이끌려서 몇 차례를 했더라고요. 몇 차례를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적어놓은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우리가 순간이동을 쉽게 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어쩜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말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성품을 지니냐면 자기 부인해야 성품을 지녀요. 자기를 버려야 성품을 지니죠. 남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계속 상고를 치른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말을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면 순간이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으면 사고 친다 이거예요. 사고. 뭔 사고를 쳐요? 남의 집을 그냥 턴다 이거죠. 남의 집을 털게 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부로 우리한테 그렇게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실까요? 남의 집을 털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맡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맡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털까요? 남의 집 털어요 안 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가 성품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또 선함, 친절, 믿음,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아홉 가지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것만 성품이 있습니까? 주님은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죠?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세요. 공의로우십니다. 그죠? 공의로우셔서 공평하게 다루시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맞죠? 그것만 있습니까? 신실하셔요. 자신과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십니다. 손해를 당하시더라도 이루셔요. 맞죠? 예. 그분이 그것만 있으십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자연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자연을 만드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변치 않으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셔요. 그래, 남자니까 해주고 여자니까 안 해주고. 안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학력이 있건 없건, 키가 크건 작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많은데, 자,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내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찼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요. 자, 이런 사람이,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 남의 집 털어요, 안 털어요? 안 털죠. 어머, 보석이네? 몰래 가져올까요? 뭐 들 거예요? 하늘나라의 길바닥에 다 보석인데. 예? 아스팔트가 다 보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내가 하라는 그 일을 해.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네 그릇을 부지런히 넓혀.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네 그릇을 넓혀. 우리는 지금 있으라는 곳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하라는 일을 합니다. 군사훈련을. 이 두 가지가 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것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고 방언합니다. 전도합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임재 안에서 네 그릇을 넓혀. 그릇을 넓히는 게 뭐냐면 내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내 그릇이 성품이에요. 성품. 내 그릇. 그릇을 넓혀라.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주님의 성품을 실행해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단순히 한 개만 갖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주님의 성품으로 준비된 사람은, 자신을 많이 깨뜨린 사람은,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유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딱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반. 많이 안 하셨어요. 3년 반. 그런데 3년 반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훈련하셨어요. 30년. 예수님이 쓰임 받았을 때가 30살이었죠. 그죠? 예수님도 30년을 성품을 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거룩의 삶을 살려고 그분도 죄를 따라 죄 없는 삶을 사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도 유혹 받았잖아요. 그죠? 아담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 받았어요. 유혹을 받아서 아담은 실패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됐죠? 넘어졌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유혹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하셨던 거예요. 30년을, 3년 반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신 분도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로서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몸으로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 몸으로는 태어난 거예요. 속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들어오신 거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직역을 한번 읽다가 거기 보니까 참 희한한 말이 적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한다는 거, 이것이 뭘로 나오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위로부터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위로부터 나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계시록 10장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짐승이라는 존재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 존재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아래서 태어나셨나요? 위에서 태어나셨나요? 위에서, 성경이.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거듭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직역에는. 그럼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의 존재를 엄청나게 높여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해요. 아멘. 너무너무나 마땅해요.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는 육신적이어서 사람을 따라 행동한대요. 우와, 지가 사람도 아니요, 원래는. 그죠?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받아야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버렸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불신자 인간과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야 그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본인이 사람인 줄 알고 사람처럼 사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간다고 적어져 있어요. 자, 이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깊이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의의 말씀은 단단한 자의 것인, 의의 말씀은 단단한 자,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요. 자기가 감각들을 훈련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데 어린아이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새 피조물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요. 질병이 오면 이런 질병이 오잖아요. 과거에.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다 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을 딱 붙듭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을 딱 붙들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을 수 없어 라고 딱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다 적용시켜버립니다. 이게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에요. 어린 사람은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만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말씀을 갖다가 삶 속에다 딱 적용을 시켜요. 자기 몸에다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몸 가운데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를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알잖아요, 우리가. 신들이 아픕니까? 여러분, 신들이 아파요? 하나님이 병 걸렸단 소리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질병에 걸립니까?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갈 것이고 안 믿으면 당할 것이고 전부 주님이 믿음이라는 것에다 다 그렇게 맞춰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의 사역을 하려고 30년을 자신을 다듬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침례인 요한. 제가 침례인 요한을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억울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진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광야에서 30살까지 길러졌다가 겨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그 한 1년 정도 일했을까요? 그리고는 목베어서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한 20년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군사훈련이라고 합시다. 군사훈련을 한 20년 동안을 나를 가다듬으면서 내 안 좋은 성품들을 다 없애고 완전히 자기 부인하면서 이제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됐어요. 1년 동안 주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순간이동하고 다 써먹었어. 1년 후에는 죽으랴.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나를 새빠지게 고생시키시더니 세상에 겨우 1년 써먹으려고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요한을 침례인 요한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나 살게나 해주지. 모두로 엄마를 일찌감치 떨어지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는 것은 메뚜기밖에 없어. 메뚜기하고 그 꿀하고 석청이죠. 꿀. 볼꿀. 그 꿀을 또 꿀 따먹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꿀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도 찍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고팠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되게 배가 많이 고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메뚜기로 채웠으니까 메뚜기를 몇 마리 먹어야지 배가 불어올랐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짜 주님이 많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보내주셨겠네요. 이 메뚜기를 요한한테 일부러 저기 벌한테도 거기 가서 그 벌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그러고 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여러분 광야에 가서 저한테 살으라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며칠이겠죠. 그죠? 한 뭐 한 달이라든지 버티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님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약이 없잖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살이 될 동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준비되어지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준비되어졌다가 한 10살 정도면 떨어졌을까요? 엄마를 떨어져. 그럼 30살까지 사역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20년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 20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나 자기 부인할 것이 있을까? 누구랑 부딪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런데 그는 20년 동안 길러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딱 되어서 이제 유대 광야로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침례를 베풉니다. 그 침례인 요한이요. 이 광야에서 살면서 준비하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이 사람은 능력을 베풀지는 않았어요. 능력을 베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님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 침례인 요한이요 그 침례를 베풀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오신 거 알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정치하시는 분하고 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시는 분들이 다 침례인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온단 소리예요. 다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이 세요 안 세요? 왕들도 와요. 왕들도 이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이들이 꼼짝을 못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침례인 요한한테 몰려올까요? 이분의 성품이 이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도 본될 것이 없다면 이렇게 오겠습니까? 무엇인가 다르니까 가는 거죠. 맞죠?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올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침례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요. 저 정치하는 지도자들,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다. 근데 이들이 오니까 좋은 말이나 해주면 좋지만 또 욕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후손들아, 너희가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여기 오라고 하더냐. 여기 와야 피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해야. 근데 너희 그거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왔냐. 지금 그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군인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 그 침례인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빼앗지 마. 강탈하지 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월급으로 만족해. 그랬더니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둬들이지 마. 따로 네 것 착복하지 마. 뇌물 받지 마.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옷 두 벌 입는다는 옷 한 벌 다른 사람한테 줘. 여러분 집에 옷 몇 벌이죠? 두 개 있는 사람을 한 개를 다른 사람 주래요. 그럼 몇 개만 있어요?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개도 넘어. 20개도 넘지 않아요? 에이, 그럼 우린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요한의 삶이 이랬어요. 요한의 삶이. 낙타털로 옷을 입었어. 그러면 요한은 옷이 한 개네. 그죠? 하나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벌 있으면 한 개를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이 요한의 성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을 끄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려고 해요. 의외로 많이 닮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고 싶어요. 예수로만 충만해지고 싶어요. 이거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갈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배고픔을 줘요. 주님에 대한 배고픔, 허기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갈망을 줘야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누가 부어주시냐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어야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갈망이 와야 순간이동도 갈 수 있어요. 순간이동도요, 나 너무 순간이동 하고 싶어요 라는 갈망이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순간이동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갈망들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결국은 은사는 멈춥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멈춥니다. 아멘. 그 완전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오면 은사는 다 멈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은사로 평가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사를 주님이 나눠줬거든요. 은사는 공짜로 얻는 거거든요. 공짜로 얻기 때문에 이 은사를 잘 은사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삶이었다고 말하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다 하잖아요. 질병도 고치고.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해버려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갖고, 아니 성령의 성품, 주님의 열매죠. 이 성품이 변화된 사람한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품이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진짜 형성시키려고 2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20년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손대지 말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면서 또 사울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란 말이냐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며요. 근데 저 사람은 계속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그 한 말씀 지키려고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을 할 때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주님이 보셔요, 다. 근데 그때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못 해냅니다. 정말 못 해내요. 반드시 이 사람은 사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품을 준비시킨 거예요. 요셉을 그 감옥에서, 감옥을 보내서 거기서 족쇄에 채워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훈련할 때 요셉의 성품을 다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그릇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 그릇이 성품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총리라는 리더는 엄청나게 그릇이 커야 돼요.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볼 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른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컸을 때 그 상황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예요, 목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한테서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름 안에서, 이름은 성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참, 그 성경의 이름을 보니까요, 그 이름 안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 있더만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 야곱은 뭐 약삭 빠른 자. 그죠? 속이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속이는 자여 봐요. 그러면 부를 때마다 속이는 자!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속이는 자, 약삭 바른 자, 거짓말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좋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어떤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이 땅을 통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이 아름다운 이름을 받고 나서 이렇게 돼요. 그 이름처럼. 그의 아내 마지막 말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됩니까? 주님께서는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많은 물을 받고 싶어? 많은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 그러면 그릇을 큰 것을 갖고 와. 그릇을 큰 것을 갖고 와. 그릇은 아주 작으면서 기름 부음은 이만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아무리 주님이 드럼통으로 부어줘도 다 흘러가 버려요.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릇이 작으니까.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릇을 넓혀야겠죠? 그릇을 넓혀야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양의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내 안에 사랑이 많은가? 내가 사랑을 따라 걷고 있나? 내가 지금 평강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지금 친절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내 생각을 없애는 온유를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절제하며 가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걷고 있는가? 내가 의를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거룩한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있으면서요, 공짜가 없었더라고요. 공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 인정해 주실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거듭나면 물론 우리가 만물이 우리 손에 넘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호적에 여러분의 아버지의 딸이나 아들로 입적이 되면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딱 했으면 그 호적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당장에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여러분이 지금 한 살인데 유산을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까? 안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왜요?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아직 쓸 때가 안 됐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어릴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청지기의 아래에 들어가 있다고 말해요. 그죠? 네. 종과 다름없어서 청지기 아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쯤 우리를 그 유산을 주나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데요. 아이가 처음에는 아이라고 한다네요. 그 아들이 맞죠? 그 집 아들이에요. 그 집 아들인데 처음에는 유산 상속을 안 해준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크면 그 아들을 데리고 우리 그 저기 룻기에 보면은 보통 성문 앞에 장로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이런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네요. 그러면 그 때가
그야말로 그 집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답니다. 인정을. 그때 유산이 돌아간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10대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충분히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비로소 아들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님한테 저도 듣고 싶었어요. 주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죠?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아들로서 주님이 침례를 받을 때 인정을 받으셨어요. 맞죠?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거듭났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분적으로 우리 태어났을 때 이 육신의 아빠의 아들,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입적돼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가 나사렛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합니다. 순종해요. 오늘 본문 읽었을 때 빌립보서에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순종.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부모에게 순종했고요. 육신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했고요. 율법이라는 말씀 아래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30살이 되어서 사역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30년 동안 자신을 훈련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께서 인정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아들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언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요? 내가 신분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아들로서 인정해 주는 때가 언제일까요? 유업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5장 펼쳐보세요. 거기에 나와요. 자,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곳에 보니까 제가 킹제임스로 읽어볼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게 지금 44절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행동할 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아들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땅땅 그래 내가 볼 때 너 내 아들 같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네 원수를 네가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네가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네가 잘해주고 너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면서 그래 너는 내 아들 같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
나는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가 온전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아들에게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아들이야 라고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육신의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린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버린 만큼, 여러분이 버려버린 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버릴수록, 우리의 육신적인 걸 많이 버릴수록 성품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죠? 이 브루스 알렌 형제님이 그러더라고, 책에서.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른 해결책이 있대. 그게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죽으라. 죽으라.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이것이 답이래요. 답.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의 처형에서 넘기는 것. 날마다 육신적인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준비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고 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육신적인 것이 없으면 오직 예수만 남는데 순간이동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하늘나라 그냥 몸 갖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통과해요. 그때는 뭐가 돼요? 자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 수동이 아니고 자동. 자동. 남는 건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의 성품밖에 없는데, 얼굴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은 전부 예수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은 그냥 날마다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이 공간 안에도요. 지금 3차원하고 4차원이 공존하잖아요. 그죠? 3차원하고 4차원이 공존해요. 4차원이 멀지 않아요. 제가 요즘 빛에 대해서 이거 좀 보고 있거든요. 그거 많이 묵상해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빛이잖아요. 맞죠? 우리 세상의 빛이죠? 근데 세상의 빛인데 빛은요. 빛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저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싹 버려버리고 주님만 있어라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에요. 네가 빛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갖고 하늘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나 진짜 물리 나 모르거든요. 그런 쪽은 완전 꽝인데, 그런 쪽은 완전 꽝이에요. 그러니 뭘 알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하소서. 나 그런 쪽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알려줬던 것이 과거, 현재, 미래였어요. 주님 앞에서는 과거가 그대로 존재 있는 거예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어머, 이거 막 신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안에 내용이 막 방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키예요, 키. 그럼 우리가 과거 속으로도 갈 수 있나?
그럼 우리가 미래 속으로도 갈 수 있나? 과거를 바꿔버리면 미래가 바뀌어요. 복잡해지죠? 네, 복잡해져요. 그런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 속에서 미래 속에 간 사람이 있나? 보니까 있네. 우리가 9장 읽을 때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미래 속으로 갔잖아요. 그죠? 미래 속으로 가고 말도 다 했어요. 그 천사에게 있는 책, 두루마리 책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주세요 해가지고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입엔 달고 배에 쓰고. 그거 기억나시죠? 미래 속에 들어가서 말 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완전히 성경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지만 하나님께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탁 묶어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함부로 열지 못하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진짜 악한 사람이 마음대로 장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도록 믿음이라는 보호장치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로 준 게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 훈련되어지고 통과를 시키고 시험을 다 거쳐갖고 합격하는 것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좀 그냥 이렇게 좀 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배경으로 해줄 수 있는데 절대로 안 해요. 예수님 침례 다 받으셨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 40일 시험 거치셨어요. 안 거쳐도 되는데 다 거쳤어요. 시험에서 승리하면, 승리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면 예수님이 안 죽었을 거야. 아니요, 저는 100%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봐줘요, 그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딱 얘기하잖아요. 시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에 예수님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살피셨고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셨고 이제 사역들을 다 맡기십니다. 그리고 막판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전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그 이름을 예수님께 선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순종이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주인 되심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으로서의 순종은 신부의 순종하고 달라요. 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나 신부는 어때요?
너무나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순종의 질이 다릅니다. 마음가짐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봐봐요. 제가 늘상 예화 드는 게 그거예요. 밤늦게 12시에 남편이 술 먹고 오면 밥 차려주라면 성질나요. 근데 아이고 그러면서 진짜 미운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느라고 차려줘요. 근데 밤 12시에 아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일어나요. 기쁘게 일어나서 밥을 차려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아들하고 남편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원래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줘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순종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종의 순종과 신부의 순종 진짜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아니까. 종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친구는 알아요. 저희 아들이 묻더라고. 엄마, 친구가 더 주님하고 친해요? 아니면 부인이 더 그 남편하고 친해요? 그럴 때, 아니, 그거야 당연하지 않냐? 부인이 친하지. 친밀감에 있어서는. 그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이 부분에서 원하는 것은 부부 같은 친밀함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가만히 요한복음이랑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무진장 사랑했더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하고 늘 아버지께 묻고 오로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관심사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 사랑이 많이 배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이 버려져야 돼요. 빨리빨리 갔다가 버려야 돼요. 주님, 진짜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거룩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이 없이 주님을 본다고요? 거룩이 없이 순간이동을 해요? 불가능해. 여러분 사랑이 없이 순간이동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진짜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식들을 안 높이더라고. 항상 아버지를 높였어요. 항상 아버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는 않습니까? 저도 많이 이걸 묵상할 때 부끄러웠어요. 나는 얼만큼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예수님을 높이려고 안달하는 사람인가? 예수 자체만을 높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성품만을 높이려고 나는 애를 쓰는 존재인가? 네,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이고, 인터넷 한가족 교회가 다 했어요. 아이고, 손손미가 다 했어요.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람을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 친절의 성품, 온유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성품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은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자랑해. 여러분 자랑하지 마요. 저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을 추구할 때 제가 처음부터 주님을 추구했던 것이 성령의 열매였어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었어요. 주님을 닮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많아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정답이었는데 저는 정답인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지금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주님이 나중에 알려줬던 것은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그것만 높이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사실 많은 영혼들을 우리한테 붙여요.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말만 예수 말을 하는가? 성품이 되어지는가? 말은 사랑하십시오 해놓고 사랑은 한 개도 나오지도 않고 말은 온유하십시오 했는데 온유는 안 나오고 내 육신의 것들만 계속 나와. 말은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안 해. 다 가짜예요. 이런 것들. 진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인정하는 것은 네가 네 원수한테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주는 옆에 사람이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원리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어려워요. 나에게 악하게 대했던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과정을 꼭 놔둬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빛인데 노란색, 황금색 빛이 완전히 발산되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그 정도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빛만 보여, 빛만. 왜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니까.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이거다, 빛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사랑은 한 개도 안 하면서 그래, 나는 빛이니까 순간이동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기가 순간에 이동해서 뭐해요? 남의 집이나 털지. 아기가 순간 이동하면 집이나 털어요. 저 슈퍼마켓 가서 과자나 다 훔쳐다 먹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요.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사랑은요. 모든 계명의 끝인 거예요. 사랑이. 사랑만 해버리면 뭐 이런 음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 질투도 안 하고, 사랑은 친절하고 진리와 함께 가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참고 소망하고,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믿음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가 거짓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정결케 해서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른다는 거. 가식이 없다는 거. 그 거짓이요. 가식,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이 전부 거짓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는 거. 그거 다 쳐버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가식과 외식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싹 없애달라고. 하나님, 다 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처럼 걸어갈 때 가식이나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식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식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럼 우리 또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명하듯이 형제 자매에게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묵상을 할 때 주님이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알면 그분을 더 닮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많이 우셔야 돼요. 주님 닮고 싶다고. 정말 주님 닮고 싶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닮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달라. 그 배고픔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이런 갈증은요, 누가 갖고 있냐면 신부가 갖고 있어요.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기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부이십니까? 그 갈망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목말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으로만 채우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없고 주님의 형상을 닮고 싶어요. 겉모습의 형상만이 아닌 속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평강을 따라서, 거룩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내가 그렇게 선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 순간 형제 자매하고
대화를 나눌 때나 내가 매 순간 삶 속에서 자녀들과 집안일을 할 때나 내가 이렇게 예수의 성품을 알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가득되어지면 순간이동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들로 인정받으십시다. 왜 나에게 꼭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만들까? 아들로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아들이지만 삶은 개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분이 아들이면 삶도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들이 참 귀한 일을, 내가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죠. 우리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맙시다. 돈을 버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방법,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맙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의심입니다. 사실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의심을 줘서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4000년 전에 쓴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어떤 전염병도 너희 장막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질병도 여러분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조금의 어떤 증상들이 왔을 때도 가라고 명령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딱 대적을 하셔요.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들입니다. 신들이 어떤 질병도 신들에게 붙을 수 없다고 딱 선포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친교의 시간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